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표현이죠. 즉, 직설법 과거입니다. 이프절에는 헤드 과거분사 형태가,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인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를 쓰고 해브 과거분사 형태가 나옵니다. 해석은 만일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프절에서 if를 생략하면 조동사 헤드가 문두로 도치가 됩니다. if it had nothing for에서 if를 생략하면 had it nothing for가 된다는 거죠. 이때 if it had nothing for는 for나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f you had asked me, 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었더라면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을 텐데. 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Had you asked me, 자, if를 생략하면은 자,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if가 생략되면은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다. 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었더라면, 물어보았더라면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줬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네가 나한테 질문을 안 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했다라는 과거 사실이 숨겨져 있죠. 직설법 과거입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my illness, 나의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면 I could have won,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은 질병이 있어서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이때 if를 생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문두에 나오는, 문장 앞에 나오는 if를 생략하면은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 if it had nothing for를 had it nothing for나 for, without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겼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아파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과거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예시문입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all forms of life would have died. 만약 물이 없었더라면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죽었을 텐데. 자, 이 과거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생명체가 죽지 않았다는 문장입니다. 해당 문장은 Had it not been for water, all forms of life would have died로 바꿀 수 있고요. But for water, all forms of life would have di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Except for water, all forms of life would have died로 바꿀 수도 있고요. Without water, all forms of life would have died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법 과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If it weren't for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in the exam.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시험에 실패할 텐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죠. 네가 안 도와주면 나는 시험에 실패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Why not for your help, I would fail in the exam. But for your help, I would fail in the exam. Except for your help, I would fail in the exam. 심지어 without your help, I would fail in the exam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